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기아 니로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로 플러스는 기아의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차량인데요. 여기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는 자동차를 사용자의 목적과 비즈니스에 맞춰서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에 꼭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로 플러스의 2022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100%인 700만원으로 측정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니로 플러스를 구매할 경우 지자체 200만원이 더해져 총 9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주는 1100만원, 수원은 105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확실히 전기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네요. 니로 플러스는 5월에 사전 계약을 진행했는데 8,000대의 계약이 나왔고, 비율은 택시 모델이 48%, 업무용이 52%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차량은 니로 플러스 택시 에어 모델이고, 옵션은 드라이브와이즈 1, 2, ETV,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392km입니다. 도심 주행 시는 433km입니다. 니로 플러스는 업계 최장 고전압 배터리로 10년 30만km를 보증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리퍼비시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배터리 리퍼비시 서비스는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사고 등으로 배터리를 유상교체 시 새 배터리의 3분의 1 가격으로 신품급 재생배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요즘 전기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수리할 바엔 차를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리퍼비시 서비스가 도입되면 일반인도 전기차 수리비에 대한 걱정은 좀 낮아질 것 같네요. 내부 내비게이션은 택시 모델 전용으로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올인원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엠미터, 티맵 오토 내비게이션, 디지털 운행 기록계, AI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호출 서비스는 하반기에 탑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이루프 적용으로 니로 EV보다 높이가 8cm가 상향되었습니다. 뒷자리에 보면은 어시스트 핸들이 있어서 잡고 내리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조수석 뒤쪽에는 가방걸이가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새로 나온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걸이 헤드레스트로 나와 있는데 니로 플러스에는 따로 그런 기능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승객 입장에서는 가방걸이보다 옷걸이로 쓰는 게 활용도에서는 더 높을 것 같네요.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어서 만약에 앞에 사람이 타고 난 내가 뒷자리에서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아요. C타입 USB 충전잭도 있습니다. 여기 램프 쪽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불을 켜면은 여기 한 곳에만 좀 빛이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뭐 빛이 좀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은 조금 더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니로보다는 8cm 정도 높아졌는데요. 여기가 진짜 많이 높아졌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존 택시에는 트렁크에 LPG 가스통이 있어서 캐리어를 실을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됐었잖아요. 혹시나 트렁크에 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 28인치 캐리어 2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네요. 여기 하단에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어서 택시기사님들의 개인 짐들까지도 여기다가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승차감 좋고 유지비 덜 나가고 뒷자리 공간 여유롭고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네요. 오늘은 니로 플러스 택시 전용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택시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로타카였습니다.